놀이공원에서 벽면에 쓰여 있는 문구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번 강좌는 보다 문구를 깔끔하게 사용하여 테마에 어울리도록 적용하는 강좌입니다. 저는 서부 벽면 테마 1, 2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문구를 쓰는데 가장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벽면 아무 곳에 붙여줍니다. 그 다음 원하는 문구를 써주는데요. 저는 플래닛 코스터라고 영어로 적었습니다. 위에는 2020년을 뜻하게 2020이라고 적었습니다. 색깔을 바꿔줘야겠죠? 색은 테마와 환경에 어울리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간판을 벽면으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어디서 많이 보던 느낌 있죠? 맞습니다. 바로 보도 위에 옵직을 겹칠 때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벽면과 간판의 간격을 고급 설정으로 잘 맞춰주시면 이렇게 벽면에 글씨가 쓰여진 것처럼 바뀝니다. 한번 편집 후 넣으면 간판 옵직이 선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간판도 되는지 볼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평면이 아니고 모양이 튀어나온 옵직이라면 깔끔하게 편집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간판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다 나은 공원의 느낌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